기억은 내 열정을 불태우는 에너지와도 같습니다.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뭐 안 좋은 기억이든. 나의 유소년 시절은 불우했다. 늘 외롭고 사랑에 목말라 했다. 내 나이 3살 때 아버님은 6.25 전쟁 중 행방불명되었고, 전쟁 끝나고 먹을거리가 궁핍하던 때라 할머니의 권유로 어머니는 제가 하셨다. 춘천에 장성한 자식 두 명이 있는 집으로 나를 데리고 재혼하셨는데, 이때부터 나는 의부와 큰 형들 밑에서 눈치밥을 먹으며 살았다. 아마도 5살 때쯤이었나, 그 장성한 형들한테 두들겨 맞은 적이 있어요. 누룽지 먹다가, 소태 이런 거 좀 긁어 먹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눈물이 나고 펑펑 반항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마당에 있는 바닥에다가 나뭇가지 주워서 그냥 극적극적 그리죠. 그게 나이가 마음을 새키는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뭐 마치 무슨 낙서 같은 그런 그림인데, 그것이 아마 내가 아픔을 슬픔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지옥과 같았던 의붓집의 생활은 할머니에 의해서 끝이 났다. 네, 할머니께서는 내가 어렵게 사는 모습을 전해 듣고 외면할 수 없어서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함께 있는 이 가평으로 사람들 시켜서 빼오다시피 데리고 왔죠. 그곳이 바로 지금 내가 사는 가평 백두니랍니다. 할머니 집으로 온 그 이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작은아버지는 백두국민학교 선생님이었다. 작은아버지는 외톨이가 된 내게 내가 살 길은 오직 공부뿐이다 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다. 작은아버지의 그 말씀은 나의 신조가 되었다. 그 결과 중학교를 장학생으로 졸업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공부와는 별개로 미술반에 들어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은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 같은 유일한 존재였다. 그때 나에게 처음으로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겼다. 서울대 미대로 진학해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국어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 미술을 가르치시다 했으니까 참 어눌한 시대였죠. 그때도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으니까 미대 진학의 꿈을 가지고 서울미대 원서를 넣고 이런 때였는데, 작은아버님이 오셔서 하루는 보시더니 노발대발 하시고, 그때 작은아버님은 국민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교대를 가면 직장이 보장되는데 왜 나는 더 이상 조카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르칠 수가 없으니 교대를 분명히 가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서울대 원서를 접고 춘천교대에 입학을 하게 됐죠. 그것을 계기로 초등학교 선생으로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미술 선생을 거쳐 가천대 미술학과 교수로 퇴임하기까지 40여 년을 교육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내가 걸어온 그 길을 나는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나의 큰 꿈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온 길이었기 때문이다. 가평 못지않게 성남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아내와 미술 선생과 음악 선생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새 둥지를 튼 곳이죠. 그뿐인가요? 또 가천대학, 옛날에는 경원대학이라고 그랬는데, 경원대학의 미술과 교수로 재직하게 된 아주 의미 있는 곳이 성남입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은 미술 선생으로 근무했던 성남 여중이다. 당시 26살 청년이었던 나는 여학생들에게는 물론
여 선생님들 사이에도 꽤 인기가 있었다. 그 중에 음악 선생으로 있던 지금의 아내가 평생의 반려자로, 후원자로 확실한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점을 찍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낭원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그야말로 똑순이었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진 것 하나 없는 내게 시집와 피아노 학원으로 시작해 유치원까지 경영하며 지금의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한 장본인이다. 성남시 비탈진 언덕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한 결혼생활 1년 만에 이란성 쌍둥이 딸 송이, 아들 환이 태어났다. 그때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진 것처럼 생각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들은 내가 못다한 꿈을 이룬 서울대를 갔죠. 서울미대를 갔고 딸은 피아노 전공을 해서 이대 음대 피아노과를 갔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시절이 그때였죠. 그 즈음 나는 미대 교수로 재직하며 원하던 화가의 꿈을 이루었고 미술협회 지부장, 경기 애초매장 등 사회활동도 활발히 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듯했다. 그러나 질투의 화신이 저주를 했는지 청천벽력과도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딸이 혈액암으로 쓰러진 것이다. 딸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고 치유를 비롯해서 피아노 반주 등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는 나에게는 천사와 같은 존재였죠. 딸은 병상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슬픔에 빠져있던 우리 부부를 위로해 주었다. 프랑스로 유학 간 아들이 기꺼이 달려와 두 번이나 골수 이식 수술을 했지만 송이는 끝내 우리 곁을 떠나고 만다. 26살 꽃다운 나이였다. 나는 한없는 슬픔에 잠겨 딸이 남긴 마지막 말을 되뇌이고 되뇌었다. 아빠가 가진 것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건데 그 재물들은 어느 날 다시 걷어갈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요. 딸의 죽음이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동안의 삶이 정말 돌아보면 내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딸이 천사가 되어 하늘나라로 떠날 때는 가평의 허수아비 마을 공사가 한창일 때였다. 우리 부부는 이곳에 딸의 집을 따로 짓기로 했다. 딸의 육신은 우리 곁에 없지만 영혼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 거로 믿고 삽니다. 44년간의 교육자 생활에 영달을 뒤로하고 10여 년 전부터는 이곳 허수아비 마을에 정착해 본격적인 전업작가의 길을 걷는다. 비로소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화가의 꿈이 실현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딸과의 이별의 아픔도 극복할 수 있었고 불행했던 유소년 시절의 아픈 기억과도 화해할 수 있었다.
여기 허수아비 마을은 나의 커다란 캔버스라고 할 수 있죠. 작가는 항상 새로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이는 파색에서 나온 종이를 자른 걸 가지고 캔버스에다 한지를 바르고 다시 아크릴을 입히고 물감을 던져서 그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꽃 같은 걸 이렇게 표현하고. 나의 그림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할 것인가? 그 대답은 쉽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그리고 진선미와 같은 보편적 가치가 될 것이다. 오늘도 아내와 함께 뜨개질에 작업도 하고 서울 토박이 아내가 자연에 잘 적응하며 그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톰과 제리가 되어 산다. 그리고 딸이 남기고 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흔히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제일 잘 선택한 거, 내가 잘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거, 아내를 선택 잘한 거. 그 이유는 나를 후원을 너무 잘해주니까. 미술계에서는 너무 잘 알아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좋지만 후원을 잘해주니까 제일 선택을 잘한 거라 이거지. 이것은 우리 부부가 일궈낸 우리의 작업실이자 놀이터이지만 여러분 모두의 것이기도 합니다. 누구든 이곳에 와서 힐링하고 창작하는 허수아비 마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프랑스에서 정통 코스를 밟고 자신만의 언어로 진솔한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 믿음직하다. 가까이 없으니 내 식구인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픈 누나를 위해 머나먼 프랑스에서 두 말 없이 달려와 그 어렵고 힘들다는 골수 이식 수술을 두 번이나 해준 아들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나의 이 마음을 아직까지 전하지 못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명언을 되새기며 오늘도 아들은 파리 화실에서 나는 가평 백두니에서 지칠 줄 모르고 부자 간 경쟁이라도 하듯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아빠!